보험 설계사마다 고지사항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설계사는 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설계사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no. 누구 말 믿어야 하나요? 보험아! 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지사항에 대해서 짧고 굵게 임팩트 있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고지사항은 설계사마다 기준점이 틀려요. 어떤 고지사항은 똑같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제각기 틀리다는 거죠. 제가 말한 뜻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표준화되게 보통 사람들이 느낀 대로 그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사람은 또 제 말에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지사항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지사항을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화면에 보인 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1번, 3번, 4번 이 부분만 팩트 있게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여기 가로 안에 있죠?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네모박스에 보면요. 질병 확정 진단, 두 번째 보면 질병 의심 소견, 세 번째는 치료, 네 번째는 입원, 다섯 번째는 수술, 제왕절개 포함, 여섯 번째는 투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질병 의심 소견이랑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은 무조건 다 고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이요. 일단은 직장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제가 최근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나중에 집이나 직장에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혈압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뭐 당뇨기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보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은 질병 확정 진단 혹은 질병 의심 소견, 건강검진 고지서에 보시면은 정상인 분들도 여러 가지 소견이 있어요. 어떤 끼가 있습니다. 아니면 혈압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좀 체중이 높거나 아니면 어떠한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질병 의심 소견이랑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그런 거를 중간에 가입자분들이 얘기하면 걸러서 필터링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지해도 됩니다. 고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거의 질병 의심 소견 대부분 얘기하면 가입이 안 되던가 아니면 정기관 부담보, 부위 부담보 아니면 할증이 돼서 고객한테 어떠한 불이익, 페널티를 받고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의심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면 뭐라고 나와있죠? 막 수십 가지가 나와있잖아요. 어떤 소견, 어떤 무슨 게 있으니까 3차 병원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보험회사가 질병 의심 소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걸 말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니면 의심소견을 받았는데 3차 병원에 갈 수가 있잖아요. 큰 병원. 그랬을 경우 진단서나 아니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3차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한의원 한 번만 가도 아니면 치과나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아도 수십 가지 의심소견이나 아니면은 뭐 과체중이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 당뇨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걸로 고지하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만 고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1번 매우 중요해요. 자, 2번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액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뭐 흙문제나 진통제, 심근안정제 이런 거에 솔직히 복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지를 뭐 복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고지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뭐라고 돼 있죠? 혈압 강화제랑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은 말합니다. 갑성제랑 신경제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만 해당이 안 되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장 팩트는 중요한 거는 3번, 4번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저를 지금 시청하고 구독하신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험 가입 전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어요. 아니면 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의심소견이나 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군종이나 난종이나 아니면은 갑상선 뭐 물어 있다는 거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병원에 안 갔으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3개월이나 혹은 6개월 이내에 추가 재검사실이나 아니면은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그거는 고지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해서 또한번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물혹이나 어떤 혹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3개월이나 6개월, 1년 있다가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고지 항목은 포함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작은 군종이나 아니면 뭐 여성 생식기, 남성 아니면 용종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알게 됐어요. 제거는 안 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 재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최근 1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사항에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검사를 받았다. 근데 3년 전에 받았는데 또 최근 1년 이내 받았다. 그러면 고지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만 넘어갔으면 고지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자, 3번. 3번에서 설명해 줬고요. 자, 4번이요. 4번 매우 중요해요. 자,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을 오늘 한다. 그러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네 가지 항목이에요. 2번,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에요.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부터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포함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구장 표시의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감기로 인해서 5년 이내에 7번을 갔어요. 띄엄띄엄. 그러면 그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로 인해서 한 5일 갔어요. 근데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이틀 갔어요. 그거는 계속하여서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하여란 뜻은 같은 원인, 같은 질병으로 7번을 띄엄띄엄 갔다 할지라도 7번을 가면 고지사항이고요. 그리고 뭐세 번을 가고 네 번은 다른 질환, 다른 원인으로 갔으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일 이상 약 복용도 똑같아요. 제가 갑상선 뭐 저하증이나 한지증 아니면 감기나 폐렴으로 30일 약 복용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지사항이고요. 제가 20일 약 복용을 받았는데 10일은 다른 원인이나 다른 질병으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번에 투약이란 나와 있죠? 투약이란 약 처방을 받았는데 실제로 약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처방을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호망님, 저는 처방을 받았는데 실제로 안 먹었어요. 근데 보험사가 그게 뭐 어떻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방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안 먹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번 수술은 당연한 거고요. 이거 외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6년, 7년 전에 이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요. 최근 5년 이내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설계사로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좀 엉뚱하게 이런 거 고지 안 해도 되는데 고지해서 이제 할증이나 부담보 아니면 페널티는 받는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항목만 제대로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입한 사람도 있죠. 설계사가 중간에 없거나 아니면은 설계사가 있는데 그만뒀거나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고지사항을 멋대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유튜브 보고 상담이 왔는데요. 최근 3년이 정도 됐어요. 1년이 지났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도 아니에요.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 복용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가가지고 갑상선 진단만 받았어요. 항진증. 약 복용이나 아니면은 진단, 그리고 뭐 7 이상 통원 치료도 아니에요. 한 이틀 정도 가서 그냥 갑상선 항진증 진단만 받았고요. 약 복용이나 아니면 7 이상 통원 치료도 아닌데 그분이 이제 밥 먹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 보험은 이러다가 보험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보험금 못 받을 수가 없는데요. 고지사고 원칙적으로 지켰는데 왜 보험금을 못 받나요? 근데 그분은 막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거는 나중에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엄한 거 들으셔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강제해지 당할 수도 있는데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보험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정말 발 뻗고 못 주무실 거면 고지를 하세요. 근데 정기간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냥 인수해 줄게요. 그렇게 안 해요. 보험회사가 그 고객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력에 대해서 알면은 할증이나 부담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지사항만 원칙적으로 지키면 되는데 왜 고지를 해서 페널티를 먹냐 그거죠.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예로 6년, 7년 전에도 어떤 큰 질병으로 받았어요. 보험금 받고 5년 이내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6, 7년 전에 그거는 이제 큰 질병이니까 고지해야 되지 않냐. 여기 보면은 SNS나 아니면 유튜브에 고지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강제 해지, 그리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왕님, 안철수 본부장님, 이거 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고지하세요. 그 대신 가입이 거절되거나 뭐 할증 그리고 보험료 비싸게 해서 인수가 되거나 부담보가 나면 저 책임 못 져요. 근데 그분이 아 그 5년 이내에 고지를 하는 항목이 포함이 안 되네요. 6, 7년 전이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왜 고지해요? 그런데도 고지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보험왕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책임을 왜 져요? 저는 그분이 가입하면 물론 제가 실적 요만큼 쌓이겠죠. 근데 그분이 가입한 돈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제가 고지 위반하고 이렇게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가입시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 복용만 고지사항이고요. 나머지 고지사항 아닌데 쓸데없어가지고 고지해가지고 본인 페널티 받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 가족이라면 저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이 없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분은 비원칙적으로 가입을 한 거죠. 예,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몇 달 뒤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그냥 보호망님 말이 맞아 그렇게 할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아니면 부담보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이 아니죠. 최근 한 2, 3년 전에 나온 게 뭐죠? 유병자. 제가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올린 대로 325 보험이잖아요. 325 보험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고지상에 말씀드렸으니까 325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325 보험은 그냥 표네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조금 일반 표준치 아까 봤던 그 고지상 이제 건강하면 그 보험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만약에 병력이 좀 있다. 뭐 3년, 4년 전에 입원 수술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표준체는 아 전화가 갔네요. 아까 그 표준체는 부담보나 아니면은 보험료 좀 할증이 돼서 가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유병자 보험요 325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피로 소견 치료 추가 재검사 이것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요. 그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재활적의 포함 7일 이상 통원 치료 요것만 아니면 근데 요즘에는 7일 이상 통원 치료도 없어요. 입원 수술만 아니면 다 인수를 해줘요. 이 뜻은 뭐죠? 내가 3년, 4년 전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 있고요. 부담보가 나와서 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그냥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지금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 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 이후에 수술을 하면은 왼쪽 100만원, 오른쪽 100만원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부담부가 100% 나오죠. 보험료도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보다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자, 5년 이내에 암 백혈병만 아니면요 다 가입이 돼요. 할증이 좀만 높게 되고 나머지 부담보 없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병자 보험이 굳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은 당연히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하시고요. 좀만 병력이 있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문제없이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고지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고지사항은 정말 많은 설계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어떻게 뭐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하면 가입하는데 나중에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없다.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보호망의 한 주평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만 하면 된다.